영등포구가 겨울방학을 맞이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합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자원봉사 활동은 건물 외벽과 가로수, 전신조 등에 부착된 벽보와 도로변과 차량 등에 무단으로 배포된 전단지를 수거해 건설관리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참여 대상은 관내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1365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 회원가입 후 건설관리과 1감, 쾌적한 보행환경 가꾸기를 클릭해 신청하면 되고, 2월 27일까지 매주 월수 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최대 4시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영등포구가 배움의 때를 놓친 성인들을 위해 은빛 생각교실을 운영하고 이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2017년 강의는 중등 예비반과 영어반 두개 반으로, 중등 예비반은 중학교 1학년 수준의 문해 프로그램을, 영어반에서는 알파벳 학습부터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돕는 문해 능력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수강료는 무료로 지역의 만 18세 이상 중학교 졸업 미만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영등포구청 교육지원과로 전화 신청하면 되고, 프로그램별 선착순 40명으로 두개반 각각 1월 17일과 18일에 개강합니다.